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경 김성은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끝났습니다. 잘 보셨나요? 못 봤나요? 예. 잘 봤던 못 봤던 예. 끝났어. 끝났고 어려웠어. 예. 분명히 많이 어려웠어. 선생님 볼 때 6평보다 분명히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제 못 본 학생들이 많이 절망하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기대했던 바가 크다 보니까 이제 6, 9평은 아마 그냥 끝내버릴 거야 막 이러고 봤는데 막상 잘 못 보다 보니까 이제 속상한 마음들 이해해.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 이제 끝난 시험이고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왜냐면 이제 이번에 우리 9평을 통해서 알려준 바는 6평과 비슷했냐? 아니요. 또 스타일이 달랐어. 그치? 또 달랐어.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럼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어. 그쵸?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 뭐냐면 이번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사관학교, 9월 모평, 또 이제 10월 학평. 요 7개 시험, 우리가 이제 올해 보는 7개 모의고사는 이번 10월 달에 이제 우리 수능을 출제하러 교수님들이 들어가실 건데,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제 감금된 상태로 막 출제를 하실 건데, 그 교수님께서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실 자료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야. 6평, 9평을 보잖아? 그럼 비슷했고, 또 9평이의 문제 배열까지 수능이랑 똑같았어, 거의. 그러니까 뭔가 9평을 딱 보면 이제 수능이 예측이 되면서 그거에 맞게 막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성적이 팍팍팍 올랐거든?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아니라고 말하진 않을게. 뭐또 모르잖아. 9평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10월 달에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제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자료라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하다. 알겠어? 그러니 일단 뭐못 보던 잘 보던 간에 털어버리시고 이 9월 모의평가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말할게. 싹 다 외운다. 알았어? 싹 다 외운다. 왜?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께서 진짜 꼼꼼하게 5번이고 7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보면서 분석해 볼 자료라는 건 더 얘기할 거 없죠? 분명하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부정해봐. 교수님이 들어가서 뭐 아이 9평 뭐 올해는 평가원 시험이 그냥 뭐 대충 보는 거야 뭐 이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 그럼 와 그럼 사설 모의고사들이 좋대. 이것 좀 보자. 이래?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평가원 시험은 어쨌건 우리 출제할 교수님이 꼼꼼히 볼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 리뷰하고 완전히 여러분 걸로 다 만들도록 해. 알겠죠? 일단 이게 1번.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9평 끝나고 지금 막 이제 좌절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럴 텐데 해주고 싶은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저번에 9평 전에도 잠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9평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수시 원서도 접수해야 되고 또 게다가 9평 이번에 또 어렵게 출제됐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막 절망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멘탈이 좀 붕괴됐을 거야. 그래서 공부를 9평 전까지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이 패턴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 정말 많아. 이 말을 바꿔 얘기를 하면 여러분 힘들지만 다시 마음 딱 잡고 당장 지금부터 열심히 다시 더 열심히 결과는 진짜 하늘에 맡기고 내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을 막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역전할 수밖에 없어. 왜? 내 경쟁자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으니까.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 1등하고 막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건데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함과 동시에 내 경쟁자들이 갑자기 뻘짓하고 이상한 짓 해서 알아서 무너져줘서 에? 1등 됐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알았어? 이걸 꼭 기억해. 존버라 그러죠. 존버. 남은 기간 동안 버텨. 열심히 해.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돼. 하면 무조건 역전해. 지금 벌써 보이죠?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 그치? 애들이 막 어려우니까 더 막 난리가 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기보단 포기하는 학생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수시원서 접수한다면서 뭔가 수능 말고 다른 좋은 방법 없나? 막 이런 것만 알아보고 댕기고 상담하러 댕기고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공부 안 하는 학생 대빵 많아.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알겠지? 수시 잘 접수하시되 원래 생각했던 거 있잖아.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알겠어?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쨌건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 뽑는 거야. 알겠어?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의대 가고 싶어? 약대 가고 싶어? 한의대 가고 싶어? 서울대? 연대? 고대? 공부 잘하는 학생 뽑을 거야. 알겠어? 무조건 공부 잘하는 학생 뽑을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한번 해봐. 그리고 분명한 건 성적은 갑자기 올라. 갑자기 올라. 내가 맨날 강조하지만 갑자기 올라. 그걸 믿고 버텨. 그리고 열심히 해. 알았어? 열심히 해. 물론 뭔가 방향이 좀 지금까지 잘못됐었다면 내가 아직 뭐 개념도 안 돼 있고 기출도 안 돼 있는데 뭐 내가 막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였겠지. 그럼 방향을 좀 틀을 필요는 있겠죠. 그건 분명히 있고. 왜냐면 이제 이번 9평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한번 해설 강의 듣고 혼자 고민해보고 다 풀어놓고 한번 봐봐. 거기서 뭔가 특별한 방법, 독특한 방법 배울 게 있었어? 그게 아니잖아. 그치? 뭐 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틀린 게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도 결국에 뭐야? 결국에 개념에 있었던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기출에 보였었던 내용들이 좀 기출, 그러니까 너무 기출스럽게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은 중간중간에 또 기출에 또 나왔던 소재들이 여기 막 섞여 있어요. 들어있다고. 그치? 결국엔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그치? 더 열심히 하면 돼. 더 많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진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이 얘기 해주려고 오늘 사실 이 캐스트 찍는 거야. 재재작년이니까 벌써 3년 전이다. 3년 전. 9평이 딱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연락이 무진장 많이 오거든. 뭐 인스타 DM으로. 어제도 뭐 무진장 왔어. 또 카톡, 문자. 선생님 이제 핸드폰 번호도 막 공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게시판에 난리가 나요. 뭐 잘 보면 잘 본 대로 신나서 오고 못 보면 못 본 대로 막 힘들어가지고 오는데 3년 전이었어. 한 애가 막 난리가 났어. 카톡이 왔는데 자기 죽을 거래. 자기 9평 완전 망했대. 그래가지고 뭐 5등급 받았대나 4등급인가 5등급인가 뭐 6등급인가 하여튼 엄청 못 받대.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거래 막 난리가 났어. 막 그 자기 진짜 막 너무 시험 못 봐가지고 막 1번도 틀렸다고 써서 그래. 1번으로 선생님 실수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 막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자기 이렇게 해서 수능날 가서 이렇게 또 못 볼 것 같고 이렇게 못 보게 되면 자기는 살 가치가 없대. 그래서 자기 죽을 거래. 근데 뭐야? 근데 이게 카톡이 내용이 이게 진짜 딱 보니까 이거 보내고 자기는 이제 더 살 필요가 없대. 자기 죽으러 갈 거래 막. 근데 정말 죽으러 갈 것 같아. 카톡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보이스톡을 탁 눌렀어. 그 전화를 했는데 그때 막 여자 여학생이었는데 받더라. 여보세요 받아. 선생님 할 때 막 울먹여. 지금 어떡해요 막 울어. 그래서 뭐 내가 막 하면서 자기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못 봐가지고 막 일을 어떡하고 자기 수능 날 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실수하고 더 틀리고 막 하나도 안 보이고 멘붕 오고. 그럼 자기는 완전 그지 같은 대학 갈 거고 자기 어떡하면 좋냐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 수능 날 못 볼 수도 있다. 이것보다 더 못 볼 수도 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 내가 뭘 어떡하냐? 그럼 그냥 네가 원하는 지금 목표한 대학을 못 가는 거지 뭐. 어떡하냐? 자기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 어떡하냐? 뭘 어떡하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목표한 대학 못 가면 인생이 3류 인생 되고 루저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 그랬어. 아이 그렇대. 뭘 그러냐? 아니 무슨 뭐 이렇게까지 말했어. 야 뭐 대학이 요즘 무슨 서울대 나가도 취업도 못하고 다 많다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대학이 무슨 인생이 전부고 그리고 지금 뭐 시험을 못 봤다고 죽겠다고? 이 시험이랑 목숨을 바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뭐라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가지고 목숨을 바꾸네만은 이딴 소리를 하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 네가 수능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수능을 잘 보고 못 보는 거 때문에 죽내 사내 하는 거 아니라고. 못 보면
뭐 못 보는 데로 또 가면 되지. 가가지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뭐 편입하는 방법도 있고, 뭐 대학원을 좋은 데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가 더 하고 싶으면. 또 아니면 뭐 아닌 거지. 그러나 수능 때까지 최선은 다해야지. 최선은 다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아이 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뭐 울먹이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이랬어. 괜찮다고. 지금 열심히.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못 봤다 그러면 안 되고, 남은 기간 그냥 일단 열심히 하고 이 생각만 하라 그랬어. 수능이 끝나면 얼마나 재밌겠니. 니네들도 마찬가지. 수능이 끝나면 얼마나 재밌겠어. 야, 내년에 코로나 끝나겠죠. 끝날 거라고 믿어요. 끝막 대학생활 진짜 재밌어. 어? 가서 가장 행복한 시절일 거야. 내년부터 여러분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해피한 삶이. 뭐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어? 뭐, 뭐 여행도 가고 무슨 뭐, 어? 뭐 이런 알바 저런 알바도 해보고 정말 정말 여러분 진짜 재밌을 거야. 성인 돼서 재밌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라고. 끝나고 뭐 클럽도 클럽 좀 이상한가? 애들 뭐 놀러 가고, 어? 그 막 그런 재밌는 거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때 이제 좀만 참으면 된다. 이 지긋지긋한 수능이 몇 달 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잘 보든 못 보든 이제 끝날 거니까 끝나면 이제 재밌게 놀아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끊었어. 끊었어. 자자 들어.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내가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난 여기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목표하는 대학 있지. 무슨 뭐 필통도 들고 다니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막 그랬잖아. 잘했어. 그리고 막 핸드폰 배경화면도 막 그 대학 마크 갖다 놓고 막.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게 초반에 처음 여러분이 수능 공부 시작할 때는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제 9평이 끝난 이 시점엔 뭐가 중요하냐? 내려놓는 게 중요해. 마음을 비우는 게 되게 중요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포기하잖아? 그냥 내려놓잖아? 그럼 될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이거 무조건 돼야 돼.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끝이야! 이러고 막 앞자같이 매달리면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아. 내가 니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이제 마음을 비워. 포기해. 내려놓으라고. 그 대학 안 가도 돼. 그 대학 간다고 네 인생이 1류 인생 되고 그거 못 가면 3류, 4류 인생 되는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 내가 진짜 약속할 수 있으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좀 비우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음 편안하게 이제 11월까지 내가 열심히 달리면 이 수능이, 이 지긋지긋한 수능이 끝나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싶었던 책, 뭐 놀러 가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딱 재밌게 하면서 놀 거야. 그때만 생각하고 대신 남은 기간은 열심히 달려봐. 열심히 그냥 해봐. 마음 편안하게. 근데 들어봐. 내가 이 아까 그 학생이 재작년에 그런 카톡이 왔다 그랬잖아. 작년이었어. 아까 그러니까 재재작년이니까 작년, 재작년에 여름인데 딱 이맘때는 아니야. 한 7월쯤이야. 7월. 갑자기 DM이 왔어. 인스타 DM. 그래서 어? 하고 딱 봤는데, 쌤 저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9평 끝나고 1번 틀리고 뭐 해가지고 4, 5등급이 6등급인 것 같아. 뭐 나와가지고 뭐 울고불고 자기 죽는다 사나이 했던 학생인데 기억해요? 이러고 왔어. 기억하지 당연히. 제가요 그때 정말 너무 죽고 싶었는데 선생님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되게 아 그러네.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그래 씨 뭐 대학이 뭐 별거야.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끝나는데 와 신난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래. 그래가지고 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래 뭐 잘 보던 못 보던 이제 나한테 한 70몇일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열심히나 그냥 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냥 열심히 해보자.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그러고 그냥 열심히 했대. 그때 뭐 선생님의 뭐 기출 강의를 듣고 막 그랬대요. 하여튼 열심히 막 그냥 했대. 그리고 수능 날도 마음 편안하게 자 이제 끝난다 오늘이 이제 끝이야 하고서 이제 가서 그냥 9평처럼 잘 봐야 돼 이러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봤대. 그리고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점수가 나왔대.
처음으로 수학을 1을 찍었고 나머지도 엄청 잘 봤대. 그래서 이대를 갔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과외하고 있대. 근데 과외하다가 근데 이 이대를 갔고 보통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면 사실 아저씨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끝나면 막 뭐 저랑 수업 들었던 애들 막 찾아와서 쌤 할 것 같지? 그다음부터 이제 아저씨 동네에서 봐도 뭐 저 사람 뭐야 뭐 이래. 그래서 자기도 끝나고 막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너무 신나고 막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미루다가 지금 과외 중이래. 학생을 과외하다 막 걔가 갑자기 뭐 내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하면서 김선생님 하면 얘기 나오다가 걔가 인스타 있어요. 그래서 오 진짜 해가지고 지금 너무 신이 나서 감사 DM을 보냅니다 이렇게 왔어. 여러분 정말이야. 오히려 내려놓잖아? 그럼 대박나. 야 9평 때 5, 6등급 받았는데 수능 날 1등급 받았대. 하늘에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막 남은 기간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갑자기 팍 올라 진짜. 여러분 할 수 있어. 알았어? 근데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자. 요 캐스트 지금 보고 끈 다음부턴 웃어. 밝게 웃고 아 근데 뭐 어떻게 이러지 말고 아 됐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난다 그래 나 이제 재밌는 대학생활 할 거야 하고 신나게 그러나 열심히 야 70 며칠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걸 못하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나중에 가면 별의별 일이 다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해야지. 그치? 그건 해야지. 결과는 하늘에 맡기더라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치? 그렇게 한번 좀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한 내용 좀 괜찮죠? 요거 원래 이제 더 막 한 몇십 분 동안 얘기하는 거거든. 선생님 또 얘도 들고 막 하는데 그거 아니 지금 많은 아이들이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아. 그랬어요? 선생님의 불꽃 찍기 파이널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이미 완강됐어요. 4-3강 4-3강에서 쌤이 지금 했던 요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막 얘기저기 좀 해줄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고 많은 아이들이 이걸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뭐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요즘 메가패스니까 다 볼 수 있으시니까 불꽃찍기 파이널 들어가서 4-3강을 한번 좀 클릭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 한번 요거 봐봐. 보면 쌤이 지금 했던 요 캐스트에서 했던 요 내용에 더 연장선상에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줄 거야. 그래서 많이 좀 위로가 될 거고 힘이 될 거야. 남은 기간 그리고 듣고 나면 웃을 거야.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 됐다. 나 이제 남은 동안 열심히나 그냥 해보자. 결과는 맡기고 그리고 열심히 달릴 거야. 알겠죠? 9평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분명히 잘 될 거니까 아주 잘 될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열심히 그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잘 분석해서 왜 못 봤는지 잘 분석해서 또 잘 봤다면 뭐 이게 진짜 내 점수 맞나 라고 또 의심해 보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 하시면 안 돼. 사람마다 공부 능력도 다르고 자기 그 이제 능력을 알 거야. 그치? 공부는 그거에 맞게 열심히 하라고.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뭐 만약에 이번 9평 엄청 못 봤는데 이제는 모의고사 시즌이냐고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야. 그치? 자기에게 맞게. 지금 아직도 개념이 안 됐으면 개념 해야죠. 어떡할 거야. 그치? 기출이 안 됐으면 기출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맞게 그렇게 한번 열심히 남은 기간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잘 될 거니까. 오케이?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